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벌써 주쌤의 강의가 4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강의하시는 전문가 분들을 많이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캔들 강의를 4강까지 연이어서 하시는 전문가 분들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전문가 분들이 캔들 강의를 1강에서 끝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 아시나요? 장인은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인이라는 점. 아직까지 주쌤의 캔들 강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캔들 강의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음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주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의 이 차트 마스터 강의 따라오시려면은 주쌤과 차트 설정 똑같이 하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차트 화면 보시면 이 주쌤의 차트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매물대 차트부터 각종 보조 지표 등등등 여러 가지 선들이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분들마다 설정해서 쓰시는 방법들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의 이 차트 설정 똑같이 해두셔야지 앞으로 따라올 수 있는 강의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 차트 설정 꼭 하고서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쌤의 차트 설정법 강의는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톡방에 넘어오는 방법 잠깐 설명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QR코드에 핸드폰 갖다 대시고요. 카메라 어플 켜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실 수 있고요. 내지는 문자로 샵 3772번의 정보 이용료 100원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시고 예, 그 쓰는 란에다가 주와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입니다. 주와라고 보내주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코드명은 주쌤인 다 퍼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1004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요. 주쌤의 이 차트 설정 제가 영상 설정법을 제가 담아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장전에 이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 끝나고도 올려드리고 있지만 보니까 주말 동안에 이 주쌤의 강의가 계속해서 재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방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올려드릴 테지만 주말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월요일에 장전에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쌤의 이 음봉 매매 기법 강의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앞전에 3강 정도 우리가 이 캔들 강의에 대해서 열심히 좀 배워봤는데요. 오늘 주쌤의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복습 도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인 음봉 매매 기법까지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캔들 종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봉과 음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봉과 음봉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자, 이거 색상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죠? 그래서 방향성,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제가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볕 양자를 써서 양봉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구간, 시가가 바로 이 몸통 아래 구간에서 시작해서 종가가 몸통 머리에서 끝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 구간이 몸통 아래 그리고 머리 위의 구간이 종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바로 이제 양봉의 형태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에 이제 주가가 내려갔을 때 하나의 이제 음봉 형태를 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음봉 같은 경우에는 그늘 음자를 쓴다고 했죠. 그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이제 아래로 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이 몸통 머리 구간이 이제 시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아래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종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와 저가는 구분하는 방법 너무 쉽다 그랬죠. 고가는 주가가 제일 위에 있을 때 고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루 중에 가장 낮은 주가가 저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양봉, 음봉의 방향성을 토대로 8가지의 캔들을 또 배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8가지 캔들 중에서 주쌤이 또 가장 중요한 캔들 두 가지씩 해서 총 4가지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양봉에서
시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양봉에서는 장대 양봉과 영망치 캔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은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고가권에서 떴을 때 중요한 캔들들,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지는 캔들, 유성형 캔들과 그리고 위아래 꼬리를 가진 이 팽이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떴을 때는 매도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도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각각 캔들의 이름 정도만 주쌤이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쭉 시가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영망치 캔들, 망치 모양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망치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 토르의 망치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원래는 이제 음봉으로 빠졌다가 결국에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가 망치형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봉 팽이형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꼬리 굉장히 장중에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가 구간에서 대비해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시가 이상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이제 팽이형 캔들의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항상 이제 아래에서 위로 몸통 아래에서 위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가 구간 찾는 거는 몸통 아래 를 기점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종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통 위에가 항상 종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양봉의 시가와 종가 찾는 것 역시도 주쌤이 설명을 다 도와드렸습니다. 자,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쉼 없이 계속 내려가서 마감이 됐을 때 그럴 때 장대 음봉의 형태 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성형 캔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중에는 어떤 모습을 띠냐, 시가 대비해서 원래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양봉의 형태를 띠다가 다시 시가를 이탈하면서 강력한 매도세로 마감이 된 형태가 이 유성형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캔들이기 때문에 제가 유성형 꼭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혹 가다가 이거 똑같이 영망치 캔들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유성형 캔들.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은 이제 교수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교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계속 이제 빠집니다. 한없이 원래 장대 음봉으로 형태에 계속 빠졌겠죠? 그러다가 대기 매수세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 이런 형태를 이제 교수형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교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저점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추세 전환의 시그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팽이형 캔들 같은 경우에도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 건데요. 역시나 여기 앞전에 유성형 캔들처럼 처음에 이제 장중에 양봉 형태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음봉으로 지금 시가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가 음봉 팽이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방향성은 제가 음봉은 위에서 아래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구간은 항상 이 음봉의 머리 구간, 이 머리 구간대가 이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봉의 머리 구간이 시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음봉의 여기 아래 구간이 종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또 이러한 캔들들을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기준봉과 매집봉 강의도 도와드렸습니다.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캔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강의 보시고 나서 나중에 기준봉과 매집봉 3강까지도 꼭 복습해서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본격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음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은봉이 뜨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쌤이 캔들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캔들의 본질, 캔들이 양봉 같은 경우에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은봉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캔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지 추세가 아래로 갔다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가격 이동 평균선을 주쌤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이동 평균선, 이게 이제 5일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는 항상 이동평균선에 붙어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뜨면서 올라갈 때도 있고요. 음봉, 자, 이거 검정색이지만 음봉이라고 보세요. 자, 음봉도 당연히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양봉이 뜨다가 아래로 떨어질 때도 주가가 양봉의 형태를 띨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쁜 캔들인가 라는 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어떻게 바뀌냐. 이 지금 양봉이 이평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타다가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캔들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사실상 이평선 위에 올라가는 음봉이 과연 나쁜 음봉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추세를 타고 있을 때 뜬 음봉은 절대 나쁜 캔들이 아닙니다.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캔들이거든요. 이럴 땐 나쁜 캔들이라고 보면 안 되고 오히려 추세상 단기 추세를 깨면서 내려갈 때는 양봉도 나쁜 캔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항상 추세를 기준으로 보셔라 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주쌤이 이 음봉 매매 기법에서 가장 좀 중요한 또 두 가지 캔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음봉 캔들에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캔들 두 가지 처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서는 제가 고가권에서 이 U성형 캔들과 팽이형 캔들이 떴을 때는 위험 신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캔들들은 고점에서 떴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캔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 장대 음봉과 이 지금 역망치 형태의 U성형 캔들. 자, 이 U성형 캔들이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떴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캔들이 8가지 있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가 머리 아파서 4가지로 줄여드리고 또 거기서 기준봉, 매진봉 3가지로 줄여드리고 또 음봉은 또 음봉 매물 기법이라고 2가지로 또 줄여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캔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사실상 이 차트 공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지금 강의에 앞서서 캔들 강의를 지금 4강 정도 이어서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일단은 고가권에서 떴을 때, 그럴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권에서는 이러한 지금 캔들들이 있죠. 지금 장대 음봉이라든지 U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어떻게 떴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공식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고가권에서 플러스,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 이 대량 거래량 중에서도 매도가 우위에 있는, 매도세가 이제 우위에 있는 그런 이제 대량 거래량이 떴을 때는 우리가 매수로 받으니까 매도로 받으니까 네, 당연히 매도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뭐 전량 매도라든지 반매도라든지 무조건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우리가 뭐 내동매매라고 욕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는 것도 똑같이 내동해서 매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고가권에서 이제부터는 심리가 아,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라는 그런 시그널이 이 고가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장대 음모가 유성형 캔들의 형태로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매도 관점을 유지해줘야 된다. 나중에 실전 사례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안고 가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캔들들이 또 언제 많이 뜨느냐라고 했을 때 신규 상장주들 있죠. 신규 상장주들이 첫날 상장일 첫날 이러한 캔들들이 뜰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거에 그 시장에 2020년도 특히 유동성 장세일 때 신규 상장 종목들 공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공모주들이 신규 상장했을 때 매도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거는 상장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가 대비해서 이 주가가 과도하게 이제 올라가서 시가가 두 배 이상 형성이 된다든지 내지는 주가가 떠서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심리도 강해지면서 음봉으로 빠지는 형태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신규 상장 이럴 때 자 이럴 때 주가가 이렇게 장대 음봉 유성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최소 반매도 예. 역시나 매도 관점을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뜬 캔들이 나중에 이후에 주가상 목표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예, 추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목표가를 산정할 때 매물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일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날 뜬 신규 상장일 첫날 뜬 이러한 음봉 캔들들 제가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봉이 떴을 때는 당일날에는 매도 관점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봉, 매집봉 공부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장대 양봉과 역망치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유성형 캔들이 기준봉, 매집봉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장대 음봉과 이렇게 지금 역망치 캔들 형태의 유성형 캔들이 하나의 매집봉 형태를 뜰 때가 있거든요. 매집봉 형태. 자, 이 매집봉 형태를 띄면서 어떻게 이제 주가가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매집봉이 그 양봉 캔들에서 이렇게 떴을 때에는 이 양봉 캔들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지만 매집봉으로서 음봉 이렇게 지금 유성형 캔들이 떴을 때는 오히려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할 경우에 시세를 아주 강하게 내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에서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전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주세미 시장에서 매매하면서 찾아낸 그런 패턴들과 공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전문가 분들의 주관성이 있는 그런 이제 분석 방식이기 때문에 주쌤만의 이런 음봉 매매 기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매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메모장에다가 작성하시고 캔들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은 매매하실 때 그게 나만의 또 노하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이제 매매 분석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도 주쌤의 이 차트 매매 기법 설정법 따라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일 겁니다.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올 거고요. 그마저도 어렵다 하신다면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 라고 보내주시면 주쌤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1000분 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과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주쌤의 톡방은요, 1,500명 제가 한정으로 운영하는 톡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1,500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이 설정법 영상을 따라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쌤의 강의 앞으로 계속 매주 월요일 이렇게 오후 11시마다 따라오실 분들은 꼭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시고 설정하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주말에 재방송이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재방송이 나가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월요일 장 전에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린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QR코드로 넘어오는 동안에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2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쌤의 실전 지금 관심 종목들을 사례로 해서 제가 이 은봉 캔들들을 토대로 어떻게 주쌤이 매매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디어유라는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쌤이 일단은 은봉, 이 은봉 캔들에서 지금 중요한 1, 2, 3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 대량 거래량이 떴을 때, 그것도 고가권에서, 고가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떴을 때는 어떻게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는 제가 매도 관점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캔들이 특히나 갭 상승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캔들들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DOU가 일봉 차트로 제가 좀 땡겨서 이렇게 봐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와, 이거 지금 완전 최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주셉이 보기에는 1차적인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캔들을 지금 차트를 열심히 이렇게 땡겨서 봤을 때는 여기 앞전에 최고점 구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캔들들이 또 단기, 그러니까 단기 고점에서 떴을 때 우리가 그래도 머리 구간을, 1차적인 머리 구간을 찾아서 매도를 하는 것도 스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DOU는 주쌤이 원래 2월 초쯤에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초에 제가 공략을 한 시점이 바로 앞전에 정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고 나서 지금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방송에 나오면서 AS도 도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상위 1% 투자 병법 나오면서 이렇게 은봉 캔들 나오는 날 제가 매도를 완전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송을 당시에 매일매일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AS를 바로바로 도와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자, 왜 주쌤이 이럴 때 이제 매도 관점 유지했는가? 주쌤의 공식 때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캔들이 지금 장대 음봉으로 해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사실 이렇게 음봉 캔들인데 지금 몸통 구간이 길고 지금 아래 꼬리 구간이 짧더라도 이런 캔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수형 캔들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떴을 때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몸통 구간이 긴데다가 지금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어떠한 장대 음봉이냐면 바로 앞전 구간에서 종가 마감 대비해서 갭상승
상승에서 출발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주가가 갭상승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시가 구간이 떠서 시작을 했겠죠. 시가 구간이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양봉으로 올라갔다면 모를까? 여기서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아, 지금은 좀 고점이구나 싶은 그런 차익 실현 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매도 심리가 강하게 지금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종가 마감상 여기 지금 상승 추세 안에서 대기 매수세가 약폭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주쌤 관점에서도 단기적으로 갭상승한 구간에서는 저는 거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하라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갭상승해서 떠서 장중에 양봉으로 갔다가 이런 이제 양봉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윗꼬리를 달면서 시가 구간을 깼을 때 유성형 캔들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마감상 이러한 캔들들이 나왔던 거지 장중에는 흐름이 계속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추세가 어땠냐? 원래 장대 음봉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마감상 이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교수형 캔들의 모습을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갭 상승을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 관점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가격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다시금 주가가 반등세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이 종목의 이슈가 또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면서 또 다시 재타점을 잡아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지금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앞전 구간에 뜬 최고점의 캔들이 뭐가 될 수가 있냐? 여기까지를 우리는 또 목표가로 잡아서 기준으로 잡고 진행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쌤은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매도 시그널을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갭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도 시그널로 잡았던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갈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타점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습관화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간에서 만약에 추세가 내가 수익을 챙겼는데 추세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 전량 매도하시면은 수익까지 또 깔끔하게 조금이라도 챙겨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항상 습관화하셔라라는 조언까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케이스는 유성형 캔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아래 꼬리가 살짝 있지만 그래도 지금 캔들이 뜬 걸 보면 유성형에 가깝기 때문에 유성형 캔들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유성형 캔들도 주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공식 매우라고 했죠? 이런 이제 캔들들, 장대 음봉 내지는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플러스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대량 거래량, 그것도 매도세가 강한 대량 거래량. 자, 이 거래량 차트도요. 전문가들마다 차트 설정법이 다 각각 다릅니다. 이 거래량 차트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주쌤이 차트 설정법 강의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꼭 보시고 차트 설정법까지 따라하셔서 설정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럴 때 포지션을 뭐라고 잡으라고 했나요? 네, 매도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쌤 여기서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더 수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쌤이 얘기 드리는 거는 이러한 이제 고가권의 구간이 최고점 구간일 때 그럴 때 가장 좀 베스트하게 우리가 머리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고 이 공식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매번 먹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변수라는 거는 항상 있습니다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안다면은 적어도 이제 분할 매도로 흐름을 보면서 수익은 좀
챙기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매도한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눌렸다 하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보면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유사견 캔들이 떴을 때 이러한 시그널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이제 2월 27일 날 제시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제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무료 종목으로 드린 적도 있습니다. 2월 2일인가 그때 드렸었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단숨에 단기 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줘서 수익을 이때 한번 챙기고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져서 주쌤이 다시 이제 2월 27일, 2월 말쯤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종목 공략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네요. 여기서 또 다시 변동성 줄 가능성 높으니까 다시 한번 더 매수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떤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여기 바로 앞에 우리가 매도했었던 구간 있죠? 이 매도했었던 윗꼬리, 이 윗꼬리 구간까지를 다시 목표로 잡고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다시 수익 구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2월 27일 날 이때 제 매수한 거 대비해서 13%지만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하시거나 단가 낮추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 더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쭉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도 좋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 이렇게 유성형 캔들이 나오는 그리고 또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시그널에서는 같이 함께 매도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규 상장주 말씀을 드렸죠. 신규 상장주인데 또 어떤 신규 상장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규 상장주들의 신규 상장일에 뜬 캔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규 상장일에 이렇게 이제 음봉 캔들이 떴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주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규 상장일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떴다라는 거는 매도 심리가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당장 올라올 확률이 한 30%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 이상 떠가지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장기간 이렇게 또 횡보를 하게 되죠. 물론 다시 공모가 아래로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면은 또 역시나 수익 중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타점을 다시 또 잡아가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기준봉, 매집봉에 대한 강의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2월달 이거 초반의 구간을 보니까요. 어때요? 대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역망치 캔들, 이 기준봉, 매집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제가 3강에서 기준봉, 매집봉에 대한 강의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꼭 복습해서 돌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기준봉과 매집봉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아이들이 떴을 때에는 추세 전환 시그널,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캔들이 고가권에서 뜨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낙폭 이후에 첫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캔들이 떴을 때가 기준봉, 매집봉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기준봉, 매집봉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은 추세 전환이 됐을 때 일단은 기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집은 이 몸통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집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기준봉, 매집봉은 제가 손절 구간, 장대 양봉은 몸통 반 구간 내지는 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역시나 역망치 캔들 같은 경우에도 몸통 반 구간 내지는 시가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 지지 구간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강의 보셨던 분들은 조금씩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초반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쌤의 강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보세요.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보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주쌤의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봉과 매집봉이 뜨고 나서 자 바로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유성형 캔들이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지금 유성형 캔들이 주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런 캔들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봉, 매집봉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발견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집봉이라고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 왜 지금 매집봉의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자, 이 매집봉이라는 거는 매물을 소화해야 돼요. 매물을 소화. 자, 여기 앞전 구간에 매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규 상장했을 때부터 주가가 횡보를 길게 했어요. 횡보를 길게 하다가 매수세가 드디어 강력하게 들어와주면서 한번 1차 매물 소화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약 한 보름 정도의 구간 안에서 또다시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캔들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뜬 게 아니에요. 바로 앞전 구간의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상 매도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아래서 들어가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 안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지금 고점 구간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좀 보유를 하겠다 스윙으로 나는 끌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캔들 시그널이 아 심상치가 않구나 라고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단타와 스윙의 차이는 이거예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빠르고 짧게 3% 5%에서 만족을 한다라는 거라고 친다면은 스윙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다린 만큼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 지금 이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 나는 2-3% 안 먹어. 급등주들 올라가는 것들 한 30%씩 20-30%씩은 수익을 봐야 돼. 난 그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스윙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캔들 시그널을 좀 알아차린다면은 이후에 이러한 주가 상승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이런 캔들 시그널 중에서 유성형 캔들이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 뜨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이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 앞전에 있는 지금 이 장대 음봉 있죠. 이 장대 음봉에 있는 매물을 또 소화한 그런 이제 캔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매집봉으로서의 움직임이 특히나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캔들이 뜨고 나서 그 다음 구간에 이 지금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갈 때부터 주가는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캔들들의 몇 까지 여기서는 앞에 지금 세 가지죠? 1, 2, 3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캔들 시그널만 보고도 아, 이 종목의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술적인 그런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자 분들은 이런 캔들들의 움직임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주쌤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각각 캔들의 의미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렇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도 신규 상장주인데 제가 펨트로드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86%나 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이 상장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상장 첫날에 이러한 유성형 캔들이 떴습니다. 유성형 캔들이 떴는데 또 어떤 유성형 캔들인가요? 대량 거래량까지 또 터지면서 유성형 캔들로 빠지게 됐죠. 이럴 때는 상장 첫날에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상장 첫날에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매도 포지션을 잡고서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한 기준봉과 매집봉이 이제 어디서 떴는지 이제 보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봉과 매집봉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보이지 않나요? 낙폭 이후에 낙폭 이후에 추세 전환 되는 구간에서 나오는
이러한 캔들 시그널들 기준봉과 매집봉이 바로 2023년도 1월부터 예, 떠주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 앞전에 있는 구간 물량을 또 소화하는 또 역시나 다음 기준봉 매집봉이 2월달 중순경부터 떠주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주쌤이 바로 이러한 이제 중요한 구간들 있죠. 전고점 구간 때 돌파 그리고 윗꼬리는 왜 달렸습니까? 여기 앞전에 주가 지금 매물들 떨어지면서 많이 쌓여 있죠. 이 구간까지도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소화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쌤이 이러한 중요한 캔들 시그널을 보고 공략을 도와드렸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역망치 캔들 구간을 네모 박스 쳐놨거든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준 구간 이런 구간들만 우리가 좀 빨리 알아채더라도 이렇게 80%대 수익률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자 유선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주쌤이 어떻게 포지션 잡아가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역시나 매도 포지션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까지 80%대 수익 딱 챙기고요. 예, 매도하시고요. 나중에 떨어지면 또 다시 재공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캔들 시그널만 알더라도 매수, 매도 깔끔하죠? 예, 다음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TFE라는 종목인데요. 예, 고가 기준으로 한 42%대 정도 주쌤이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인데 역시나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 1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상장 1에 유선형 캔들로 지금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빠졌습니다. 이럴 때는 포지션을 뭐라고 했어요?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쌤이 좀 중요하게 또 바라본 이런 캔들 시그널, 추세 전환 시그널. 자, 대량 거래량이 지금 연속으로 붙어주면서 윗꼬리 달면서 역망치 캔들, 역망치 캔들 두 개 나왔죠. 이런 역망치 캔들이 왜 나왔다는 겁니까? 바로 앞전 구간에 이 유선형 캔들에 있는 이 매물들을 다 소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면서 42%대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죠. 이때 역시나 고가권 구간에서 팽이형 캔들이 떴습니다. 주쌤이 그 유선형 캔들 내지는 팽이형 캔들 고가권에서 나왔을 때는 역시나 매도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캔들 시그널들 역시나 알았다면은 또 역시나 단기 고가권에서 매도하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이런 캔들 시그널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차트도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신규 상장주 차트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인데요. 앞전 구간에서 역시나 유선형 캔들 대량 거래량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쉽습니다. 매도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앞으로 공모가 매매하시는 분들 공모가 대비해서 신규 상장일 날 주가가 음봉으로 첫날 빠진다 하면은 꼭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 종목들 재공략하면 되잖아요. 주쌤은 또 어떻게 공략을 했냐? 자, 이 앞에 있는 캔들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신규 상장했을 때는 매도 관점을 유지하는 건데 나중에 이후에 우리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이 앞전에 있는 캔들 구간 있죠? 이런 구간이 매물대 역할을 합니다. 매물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지금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는 아 목표가로 내가 잡아볼 수 있겠구나 하고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쌤이 이 종목 공략 도와드릴 때도 앞전에 이 유선형 캔들 보고서 목표가,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럼 2차 목표가는 어딥니까? 2차 목표가는 여기 지금 윗꼬리가 지금 잘렸는데 윗꼬리 구간. 그 구간이 48,000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밑꼬리 구간대를 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니까 주가가 더 날아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 앞에 있는 신규 상장했을 때 첫 번째 음봉 캔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매물대로 보고서 목표가를 잡아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네,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캔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아, 이 종목은 제가 114%대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진짜 중요하게 봤었던 게 뭐 때문이었냐면은 바로 이 앞에 있는 1월 말 구간에서의 들어온 이 대량 거래량과 음봉 캔들 이거를 제가 주목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기준봉 매집봉이 한번 떴습니다. 자, 이 기준봉 매집봉 구간을 여기 지금 두 번째인 1월 말에 지금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그러니까 매도세가 있는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은봉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이 구간, 자,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지금 기준봉 구간 있죠? 이 기준봉 구간에 요 매물을, 자, 갭상승으로 해서 지금 매물 소화를 했습니다. 갭상승으로 해서. 그러니까 단기 공략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사실 매도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고가권에 섰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역시나 매집의 형태로 매집봉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기 앞전 구간에 지금 매물을 소화한 은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캔들 머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돌파를 하니까 주가가 더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그널 1, 2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내는 종목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다가 말아서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주봉 차트랑 봤을 때 앞전 구간에서 사실 쌍봉을 맞고 떨어졌어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패턴상 쌍봉을 맞을 때는 매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년 넘게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앞전에 쌍봉 있는 구간까지 다시 한 번 더 지금 캔들이 한번 올라왔어요. 자, 이 캔들이 지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망치 캔들 형태로 뛰긴 했지만 지금 앞전 구간 이 쌍봉 구간을 미처 채 돌파해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결국에는 돌파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돌파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280% 넘게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앞전에 있는 구간을 조금 더 제가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겨서 보도록 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쌍봉 구간이 원래는 이렇게 갭상승으로 해서 은봉, 차익실현에 대한 그런 이제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빠졌었던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 쌍봉 구간에서 역시나 갭상승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빠졌던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미처 채 지금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은봉으로 빠졌지만 이러한 두 가지 캔들의 이제 은봉 캔들이 나중에 이후에 이 캔들들 자체가 매집봉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돌파를 하니까 강력하게 시세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봉이 하나의 또 기준이 되고 매집봉이 세력의 그런 매집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지금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지금 혜성 TPC 이런 종목들도 지금 유성형 캔들이 뜨면서 이 종목이 앞전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 준 다음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더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주쌤이 다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지앤원 에너지 정도까지만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 이 주쌤의 자료는 제가 추가적으로 톡방에다가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제가 좀 추가 보충 공부를 좀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주쌤이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 톡방에 넘어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지앤원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지앤원 에너지는 월봉 차트에서 이렇게 중요한 은봉 캔들이 떴습니다. 지난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 봉 차트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쌤, 일봉 차트 봐야 돼요? 주봉 차트 봐야 돼요? 월봉 차트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봉이 모이면 주봉이 되는 거고 주봉이 모이면 월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 순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해요? 연봉 제일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연봉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월봉, 주봉, 일본 순으로 지금 신뢰도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주봉과 월봉을 항상 먼저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일봉에서 이제 흐름 단기적으로 체크하겠지만 주 월봉상 추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시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월봉상 봤을 때
앞전에 지금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기준봉이 떠졌죠. 이 구간 다음에 나왔던 캔들이 뭐냐? 바로 유성형 캔들이었습니다. 자, 이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뜬 게 아니에요. 앞전 구간에 있는 이러한 매물들 있죠. 이러한 매물들을 지금 소화해주는 캔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역시나 매집봉 역할을 해줬고 이 매집봉 구간 위로 추세가 더 돌파를 해주니까 강력하게 시세를 내면서 400%대를 달성을 해줬다는 거. 그래서 이런 캔들들의 움직임이 월주봉상 떴을 때 더 강력한 시그널을 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끝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캔들 공부 주쌤이랑 벌써 지금 4강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 참 이 캔들들도 정말 하나하나 의미가 많이 담겨있구나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부 우리가 많이 해나가야 되거든요. 피터 린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주쌤과 같이 함께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차트 마스터 강의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올 겁니다. 아직까지도 캔들 강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쌤이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많은 강의들을 준비를 해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설정법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넘어오는 방법은요. 바로 아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면 문자 샵 3772 주식와이표의 줄임말 주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